참다랑어 양식의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데요. 국립수산과학원 미래양식센터가 올해 참다랑어 수정란 자체 생산과 배합 사료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참다랑어 완전 양식 시대가 머지않아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유미리 해안에서 3km 떨어진 곳에 있는 수중 가두리. 수심 30m 아래에는 참다랑어 250마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잠수부가 먹이로 전갱이를 주자 한꺼번에 참다랑어들이 몰려들어 손살같이 낚아채갑니다. 지난 2012년 추자두에서 잡아 수정란을 얻기 위해 키우고 있는 겁니다. 1년여 만에 두 배로 커서 무게가 10kg이나 됩니다. 먹성이 좋아 살아있는 물고기를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공사료 개발이 완전 양식의 관건입니다. 치료용 사료는 사용량이 적습니다. 근데 제일 문제는 육성용 사료입니다. 큰 개체가 먹는 사료가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런 육성용 사료를 개발하는 것이 앞으로는 더큰 과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름 20m 초대형 수조를 누비는 3살짜리 어미 참다랑어들은 올해 산란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동 산소 공급부터 20도 안팎의 수온 조절, 오존 살균의 수질 관리 등 관리가 철저합니다. 종자 대량 생산에 이어 양식 기술 개발이 진행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참다랑어 양식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